이른바 친명에도 균열음. 이른바 친이재명계에도 균열음.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검찰 소환을 받겠다는데 뭔 방탄이냐라고 소위 발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0일부터 12일 사이에 대표님 이제 출석하시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느 날에 출석을 하실 생각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 차원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질문은 이미 여러 차례 하셨고 이미 기존에 답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국정조사 저쪽에서 연장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소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님 본인의 방탄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건데, 분에 대해서 해소하실 방법을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그렇죠.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명예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죠. 옆에서 깨알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명쾌하십니다. 자, 검찰 소환 조사 받겠다는데 뭘 방탄하냐라는 이 대표의 답변이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네. 저 질문을 한 기자가 저희 채널A 정치부 기자인데, 네. 우리 기자가 질문했던 취지 그리고 이 대표가 답변한 답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갈 마음이 확실히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은 형사사건에서 10일에서 12일 사이에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날짜가 이미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무 때나 그 범위에서 가겠다. 이거는 사실 잊지 않는 얘기고, 소환 날짜가 정해졌으면 검찰에서도 뭐 발표가 나든 확정된 날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또 확실히 가십니까라고 했을 때 확실히 간다고 또 하셨던 거는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분위기 계속 보시는 거 아닌가. 계속 이제 상황이 급변하니까, 정치는 생물이니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이제 뭐 부결됐을 때 그것도 아마 감안을 하신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 그것 때문에 여론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지금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친명계에서도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 리스크하고 당은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정말 직전까지도 결정을 미루시는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안 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기자의 질문에 저렇게 날선 반응밖에 보일 수가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구자룡 변호사님 의견이었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친 이재명계 내에서도 균열음이 나온다라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성호 의원, 당과 의원들은 민생에 집중하고 사법 리스크는 자신이 맞서겠다고 해야 한다. 한 친명계 의원, 지금은 당과 개인 분리할 수 없다. 한 목소리 내야 한다. 친명계에 대해서도 당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전면에 나서서 방탄조끼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친 이재명계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죠. 친명계 핵심 의원,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회피 말아야 하는 건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다. 아, 그 맞는 말이지. 이렇게 막 이런 반응이에요. 사법 리스크 회피하면 안 되지. 그 맞는 말이지. 자, 그러자 이재명 대표 측근, 이 대표에게 말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국감 때도 당당히 말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했다. 라고 동아일보 기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기소됩니다. 친 이재명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른바 친 이재명계 그룹 내에서도 미묘한 균열음, 미묘한 뭐 내지 파열음 이런 게 지금 나와요. 지금 건건이 다 입장이 달라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아마 그것이 서서히 이제 다음 보궐선거로 가면서 강화될 것입니다. 아마 4월인가요? 보궐선거가 전주에도 하나 있고, 아마 그것이 아마 전당대회 이전부터 당 밖에 있던 호남 세력들이라든지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 멀리 거리두기를 했던 분들이 서서히 더 이상 뭐 묵과하기 어려운 상태에 오고 있다. 그런 분위기를 친명계 의원들조차도 느끼고 있지 않냐. 그런 금이 조금 나가기 시작하고,
또 김만배도 어쨌든 뭐 자기 스스로 자작극이든 어쨌든 김만배까지 입장을 바꿔서 유동규와 같이 실질적으로 출석해서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임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 민주당이 이참에 왜 임시국회 소집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임시국회 소집이 뭡니까? 예. 임시국회 소집을 하게 되면 저 9.15 끝나는데 네. 다시 임시국회 소집을 하게 되면 말해 이재명 방탄국회가 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왜 지금 임시국회를 열어서 할 게 뭡니까? 여당 도와주는 거 대통령 도와주면서 왜 그런 오욕을 뒤집었습니까? 사실 우리 취재 기자가 물었던 게 그거거든요. 예. 저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야 이런 식으로 오욕하면 나 저기 정부에 협조 안 하겠다. 설 지나서도 3월 달까지 임시국회 안 하겠다. 오히려 지금 예산 문제 또 일몰법 때문에 멈춰있는 정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국회를 열려는데 설 이후에 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법 리스크를 위한 방탄국회라는 얘기 안 듣는데 왜 멍청하게 자꾸 임시국회 여는 얘기를 민주당이 먼저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국회 여는 목적이 그래서 방탄용으로 국회 여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이재명 대표한테 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왜 민주당이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느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국정조사 시기도 너무 앞서갖고 아무 일 없이 시간 다 보내고 7일로 밀려서 또 이렇게 액을 복구를 하듯이 기간 연장.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하면 안 돼요. 당이 온전하게 국정과 민생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원로들이 더 이상 이게 이 대표 체제 안 되겠다. 민주당이 본연의 길을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표에서 물러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당이 의사결정하는 게 다 제가 보기에는 엉터리예요. 그걸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의 돌직구 발언은 민주당 원로들의 의견과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들어보시죠. 측근이라고 하던 사람 김용정진상. 둘이 이제 구속이 돼 있잖아요. 예. 압수수색 들어오고 소환당할 때 예. 옹호를 해왔잖아요. 심지어 당까지 나서서 당 예. 대변인이 조작이니 어쩌니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그 비리가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재명 대표는 도의적 책임은 좀 져야 되겠죠.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당은 철저하게 국민의 민생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개별적으로 거기에 집중해서 그 무고함을 밝히는데 지금은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좀 고깝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당을 보호하고 당의 피해를 또는 그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리두기하고 차단시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거리두기 차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고 고깝게 들리지만 그래야 한다 당을 위해서.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 유지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심장한 마지막 물음까지 오히려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김영주 전 의원의 돌직구 발언도 있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사실 저희 취재 기자가 물어본 게 이런 거예요.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열자니 방탄이라는 비판이 나와서 임시국회 소집에 머뭇머뭇하고 있는 앞서 김영주 의원이 말했던 민주당의 의사결정들이 소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내지 방탄 논란 때문에 머뭇머뭇 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게 저희 취재 기자의 질문이었는데 이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 소환 나간다라는 걸로 답변을 마쳤더니 김남국 의원이 명쾌하십니다. 박수는 안 쳤지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대표의 그 답변은 적어도 국민들이 어땠는지 몰라도 민주당의 김용주 의원이나 이상민, 유인태, 친 이재명계 의원들 일부까지도 명쾌하게 해소를 못 시켜준 것 같습니다. 지금 난 여기가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당대표 선거 때 이재명 당시 후보 지지자들에게 온갖 욕설과 비난을 받았던 네. 때에 드렸던 말씀이 그겁니다. 나만 살고 당은 죽는다. 자생당사 노선 이어서는 안 된다. 나만 살고 당만 죽어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의 역대 훌륭한 리더들이 보여줬었던 선당우사 노선 그 길로 가야 된다. 사당화의 길은 안 된다. 당은 80조를
누군가를 위해서 고치려고 했어도 안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당대표 선거를 치렀었습니다. 그거는 뭐 누구를 지지했었던지 간에 사실은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혹여라 당에 부담이 되거나 또 당의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흐리게 만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의 리더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선당우사 노선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인의 뭐 기본 자세이기도 하죠.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직면되어 있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이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무죄임을 주장하고 계시고 또 검찰에서도 제대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명확한 연관고리를 설명하거나 관련 증거, 핵심 증거를 찾아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그런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시는 바에 대해서 무고함을 당당하게 밝히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에도 또 이후에 모든 사법적 관련에도 당당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가져가야 될 이후의 총선 승리 또 이후의 대통령 선거의 승리까지 멀리 바라보는 그런 걸음에서 오늘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먹고사니즘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민생의 길에서 능수능란함을 보여주는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민주당의 능력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예. 민주당을 선택하실 거라서요. 오늘 당장 하루만 어떻게 이렇게 짧게 바라보고 단타매매하는 정치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 다시 드리고 다른 원로 정치인들과 또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와 민주당이 민생을 살리는 길은 사실은 조금 다르게 놓고 가야 되지 이거를 서로 얽혀놓고 보면 양쪽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당 후사 노선이 우리 당의 다시 분명한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용진 의원의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만 살고 당이 죽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 논란과 관련해서 단타 매매하듯 오늘 하루만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박용진 의원의 돌직구 발언도 있었습니다.